그런 환경에서 아마추어 선수가 현재 언더파를 그것도 선두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조우영 선수의 전체적으로 이제 그린까지는 오르막 경사를 가지고 있고 왼쪽을 좀 많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좀 밀리면 오비가 나니까요. 아, 네, 잘 나왔네요. 네. 국가대표 출신들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그렇죠. 네. 바로 그 조우영 선수인데요. 지금도 거리로만 하면은 뭐 네. 충분했습니다. 조우영 와 잘 쳤습니다. 부시하십니다. 네. 이러면 조우영 선수가 한타를 줄일 수 있는 기회예요. 네. 현재 선두 조우영 선수 두 타차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됐어요. 아마추어 조우영 선수가 두 타차 선두로 치고 나갑니다. 조우영 선수가 어제 그린 적중률이 선두권에서 뭐 그나마 좀 괜찮았거든요. 어제 50% 1, 2라운드 때에는 72%씩 기록했었습니다. 그렇죠. 어제는 뭐 50%면 평균 이상이니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파5 6번 홀입니다. 화면상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페이브의 오른쪽 끝에 나무가 있는데 이제 그걸 보고 티샷을 하면 좋습니다. 아, 티샷 오늘 정확하게 잘 칩니다. 잘 나오네요. 네.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는 조우영 선수고요. 네. 이야 이게 많이 났습니다. 핀 앞쪽까지 와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바트로스가 나올 뻔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벙커를 피해서 네. 엄청난 기적이 눈앞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와 이럴 수가 있네요. 정작 본인은 지금 평온한 상황인데 아마 이 정도로 들어갈 뻔하게는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안 보일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잘 붙었다. 이 탁탁탁 튀어서 올라갔구나. 이제 붙었겠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정말 뻔했어요. 조금의 차이였습니다. 들어갑니다. 아, 네. 2위 그룹과는 4타차 선두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아, 6홀 동안에 4타를 줄이고 있습니다. 8번 홀까지 조우영 선수는 단 한 차례의 미스도 없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린이 목표입니다. 타겟이 되고요. 그쪽으로 에이밍을 해야 되고 좌우측은 모두 오비 지역이 있습니다. 드라이버 티샷 왼쪽인데요. 그 정도로 바운스가 좀 많이 됐으면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측을 많이 보고 있어요. 조우영. 이야. 그린에 볼이 올라왔어요. 네. 어제는 장유빈 선수가 네. 오늘은 조우영 선수가 보여주네요. 그러니까요. 저 위치에서 그린에 올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버디 기회까지 만들었습니다. 10m 버디 퍼. 이제부터는 이런 짧은 퍼들도 선수들에게 좀 빡이 오겠죠. 그렇습니다. 챔피언조 선수들 파4 10번 홀에서 티샷을 쳤고요. 네. 현재 조우영 선수 왼쪽 페어웨이에서 두 번째 샷. 핀은 오늘 왼쪽 백핀입니다. 와, 잘 쳤네요. 네. 잘 붙입니다. 뒷바람인데 볼이 참 잘 섰습니다. 조우영 선수는 더 달아날 수 있는 기회.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8원 더파. 네.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만 다섯 타를 줄이고 있습니다. 조우영의 티샷. 잘 나왔어요. 흔들리질 않습니다. 예. 네. 마치 몇 번은 프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 같은 그러니까요. 선수의 네. 경기 운영입니다. 세 타차 선두 조우영. 와, 더 좋은 샷이 나왔어요. 굿샷입니다. 네. 다시 4타 차로 달아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들어갑니다. 대단합니다. 오늘만 6타를 줄이고 있는 조우영. 실력뿐만 아니고 아주 강한 멘탈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180cm의 평균 드라이브 샷이 300야드가 넘는 장타를 가지고 있는 조우영 선수고요. 고등학교 때에는 드라이브 샷 입스까지 왔던 선수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본인 경기력에 많은 또 그 실망도 했었는데 높이로는 방해가 안 됩니다. 인지에 올렸습니다. 조우영의 버디 팟. 가까이 붙입니다. 조우영. 들어갑니다. 네. 골프존 오프닝 제주 초대 챔피언의 타이틀 아마추어이자 국가대표 조우영 선수가 차지합니다. 참 그동안에 또 마음고생도 많이 했어.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서 참가할 예정인데 그 아시안게임이 연기가 되면서 네. 프로 전향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대회 강한 바람과 딱딱한 그린 그리고
기상이 썩 좋지 못한 상황에도 그 모든 환경을 이겨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대회가 올해 신설 대회고 초대 챔피언은 또 아마추어로 최고에 있는 또 조우영 선수가 우승을 했고 예. 우승자가 아마추어가 또 탄생을 하는 그런 기록도 남기게 되겠습니다.